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오전에 창 밖으로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뭔가 했더니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전국에서 2019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한다는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2019 안전 한국 훈련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안전 훈련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할 때, 북한이 장사정포를 발사할 때 죽지 않기 위해서 서울 시민, 수도권 사람들 특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내가 대피할 장소는 어디냐? 특히 핵 방공호는 어디에 있느냐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싹 빼버렸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이상의 큰 재앙과 재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진 피해를 예상할 수 있으나 수도권은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도권에서 지진 피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생각이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른다고 합시다. 북한에 말릴 사람 있습니까? 남한에 막을 방법 있습니까? 그러면 다 죽어야 합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무조건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방사능 차폐 기능을 하는 게 시멘트입니다. 따라서 이 지하도에 숨는다든지 아주 큰 빌딩의 지하에 가면은 거의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진 대피 훈련은 해요. 지진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핵미사일 훈련은 왜안 합니까? 김정은 눈치 보는 것 때문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장사포 쏠때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도록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도록 할 거냐? 하는 그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단순하게 국민 생명 보호를 포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무시한다는 것은 김정은과 북한군의 핵미사일 장사포 위협에 수도권 사람들을 특히 많이 노출시켜 놓고 북한이 공갈을 치면은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공갈을 치면은 그래도 평화다. 우리가 항복을 하더라도 평화가 좋다. 해가지고 북한의 핵 공갈에 넘어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아닌지 의심할 권리가 있는데 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로 봐야 되죠. 핵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요 전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승선자를 대상으로 퇴선 훈련, 어디에 구명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피하라는 훈련을 하면은 승객들이, 배탄 사람들이 불안해 할 테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세월로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저는 훈련을 안 해서 불안한데요? 훈련해서 불안한 사람과 훈련 안 해서 불안한 사람들, 그건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훈련 내용은 이렇게 근사하게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전국에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일제히 실시한다. 평상시 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준 최근의 사례. 뭐 이렇게 해놓고요. 먼저 국민 스스로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시설에 대한 초기 대응과 대피 훈련을 확대했다. 지금 이 대목에서 핵 미사일 방어망
훈련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전국적으로 10월 13일에는 지진 대피 훈련은 한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한답니다. 참 황당하죠. 원자 폭탄 대비 훈련은 하지 않고 안전한 원전 사고 대비 훈련은 한다는 이 정부. 이 정부를 믿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발뻗고 잔다는 게 참 기적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재난 사례를 교훈 삼아 대응 체제를 정비하고 반복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참 공허하게 들립니다.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 이럴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주국방을 포기를 하고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노예 근성과 유행수에 모든 걸 맡겨놓고 국민들이 살찐 돼지처럼 사는 삶을 선택하니까 그런 국민들을 얕보고 문재인 정권은 시진핑에게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완용을 뺨치는 매국 사대주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속였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그래 놓고 정부에서 던져주는 복지를 어떻게 더 많이 받을 거냐 하는 싸움을 치열하게 벌리고 그나마 그 중에서 눈 뜬 사람들이 광화문 시위에 나오고 있는데 광화문 시위는 어느 정도 나왔느냐 통계를 보면 10월 3일 가장 많이 나왔을 때 강남에서 전 인구의 3%가 나왔습니다. 3%. 50%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또 스위스 예를 들어야 되겠는데 스위스가 유럽에서 개인당 부의 축적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냐? 50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에 휘말려 들지 않았습니다. 500년 동안 어떻게 전쟁에 휘말려 들지 않았느냐? 요행수였을까요? 우리처럼 무장해제를 하고 우리는 중립국이니까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해서 방위비를 전혀 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반대죠. 세계에서 핵폭탄 맞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이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핵폭탄 방어시설이 전 인구의 120%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반드시 튼튼한 핵방공호를 만들고 거기에 식량 비축하고 그리고 고립된 속에서 몇 달 동안 살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스위스를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나운 히틀러가 한때 스위스를 공격할 생각을 했는데 스위스가 대비를 했습니다. 스위스를 여행을 해보면은 저 산 꼭대기에 무슨 시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독일군이 쳐들어오면은 도시에서는 맞설 수가 없다. 군대가 다 산속으로 피하자. 그래서 산에서 응진한다. 산에서는 또 산도 잘 타고 하니까 지리도 잘 알고 하니까 산에서 응전하면은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이걸 또 이런 모습을 히틀러한테 보여주면은 스위스 먹으려다가는 우리가 더 피해가 많이 온다. 그렇게 해서 단념하겠지. 이렇게 해서 평화를 지킨 겁니다. 그걸 무장평화라 그러죠. 또 스위스 국민들은 40살 될 무렵까지 항상 훈련을 받습니다. 집에 기관총까지 갖다 놓습니다. 총알까지 갖다 놓아요. 그래도 총기 사고가 안 납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은 하루하루의 생활이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실탄을 장착한 상태에서 총기를 휴대해가지고 외출 가고 휴가 갑니다. 만약 총을 쏴야 될 상황이 되면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총기 사고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왜냐? 긴장하면서 사니까요. 위험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관이라면은 한국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될 나라인데 지금 남태평양의 어느 나라처럼 살면서 이런 한가한 안전훈련 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대주의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겠는데 이게 잘 못된 사람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 못된 사람을 막지 못한 좋은 사람들까지 같이 덤태기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 아니 하루 24시간 이 안보, 이념, 북한 문제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헌법 제10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신성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국민 생명권이라고 그럽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생명권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 생명권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오늘 이핵 미사일 훈련이 빠진 2019 안전 한국 훈련이라는 이 계획입니다. 2019 안전 한국 훈련에 핵 미사일 위협을 빼면은 한국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말 자체가 사기입니다. 감사합니다.